그냥 공구 교환하자마자 집어넣는 게 좋고. 근데 우리 회사 기계는 상태가 좋더라. 그러면은 가공 시작할 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게 어디다 집어넣냐? 주로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요. 여기가 보기가 편해가지고. G71, U2. R0.5, 그 다음 M08. 이런 식으로 절삭류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위치는 여러분 이민대에 집어넣으세요. 회사에 가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좀 지울게요. 쓸모없는 것들은. 왜냐면 한글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G71. P, 10번, Q, 20번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 P, 10번과 Q, 20번은요, 공구의 이동 경로의 시작과 끝을 표현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번호를 뜻하는 거예요, 번호. 10번이라는 건 번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을 번호로 묶어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짜냐면, G42, G00, X는 0점, Z는 2점.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에 많이 짜요. 우리가 전에 짤 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고 블록이잖아요? 여기에는 번호 개념은 없어요. 현재는. 번호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번호로 지정해줘야 돼. 몇 번호로? 10번호로. 그럼 10번호로 지정해주는 그 명령어가 뭐냐? N이라는 어드레스를 써요. 알파벳. 이게 시퀀스 넘버라고 해서 번호 매겨주는 역할이 번호. 그러니까 N10 하면 그 이 10번이 들어간 블록은 다 그 10번 영역, 10번 번호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블록을 10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N10번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N10번. 그러면 이 블록 한 줄 자체가 다 10번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P10이라는 거는 얘를 불러와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P10 그러면 N10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Q20도 바로 정리되겠죠? Q20이라는 거는 20번을 끝내겠다. 20번을 기준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N20 넣어주시고 G40, G01, X는 69점 이렇게 끝내시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위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번호 위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프로 짤 때 집어넣을 거예요. N10번, N20번은. 참고만 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 다음, U. U는 0.4 집어넣는다고 했죠? W 0.2. 얘는 덜 깎는다고 했어요. 정상 영역이랑. 얘는 이제 주의점. 얘는 원점 기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원점 기준으로. 원점 기준으로 U와 W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 제품 형상을 보시게 되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근데 사실 원점보다는 어차피 상자표니까 상자표라는 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 방향대로 요 방향대로 간격을 띄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U0.4라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0.4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W 0.2라는 건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방향 0.2만큼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유값을 준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제 원점 기준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팁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내경 있죠. 내경 가공은요 공구가 이 안쪽으로 움직여야 덜 깎여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받게 되죠. 얘는 플러스고. 그러면 내경 가공 깎을 때는 마이너스 0.4를 넣어주면 그 내경 정삭 여유량이 남기는 거예요. 약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내경 배울 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F값 넣어주시면은 이제 황삭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전 시간에 양면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짰기 때문에 이번에 양면 가공을 진행할 건데 우선 가운데 점 그 기준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우선 이쪽 부분부터 깎고 이쪽, 그러니까 왼쪽 서부터 거기 형상을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형상이죠. 우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그다음 대각선, 수평 이런 형상이 간단하게. 요게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N10번. 자 N10번이란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N10번은 뭐냐? 이 현재 위치를 10번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일단 보정해 주시고 G42 G00 X는 0점, Z 2점 시작 위치 잡아주고요. 그럼 현재 위치는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 G01 Z는 0점. 자, 여기 F값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F값은 생략이에요. 이제 안 집어넣습니다. 왜냐, F값이 현재 들어가 있죠. 어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 이렇게 생략하시면 되겠고. 그럼 현재 여기 위치로 간 거죠? 그 다음에 X는, 자, 못다기의 시작점, 여기 각 구하셔야 돼요. 자, 제가 구하는지만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됩니다. 자, 62에서 C2니까 4를 빼주면 X는 58까지 올라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못다기 해야겠죠? X는 62에 Z-2점. 못다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현재 치수는 지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널널하게 한 25 정도 들어갈게요. Z는 마이너스 25.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 더 깎아도 상관없거든요. 끝난 거죠? 다 끝났으면 G40. 자, G40 앞에 N20. N20, 블럭이 끝이다. G40, 그 다음에 X는 69점까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다 됐으면은 절삭률 꺼주셔야겠고, N09. 절삭률은 미리미리 끄세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절삭률 얘기했죠. 절삭률은 여러분들한테 득이 안 돼요. 절삭률을 오래 틀수록 여러분들 생명이 단축된다 보시면 돼요. 안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던가. 저 같은 게 마스크 쓰고 이랬는데 워낙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기 몸을 너무 믿고. 다 됐으면 G00 안전거리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 주축정지, 그 다음 일시정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M01 일시정지입니다, 이거. 아, M00으로 했군요, 전 시간. 우리 M00. 일시정지. 근데, 이것도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아마 제가 전 시간에 M00만 아마 설명했던 것 같아요, M00. M00이 뭐냐면 일시정지예요. 그 다음에 M01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교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3페이지인가 54페이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M01은 뭐냐면 선택적 정지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강사님 왜 두 가지 알려주십니까? 머리 아프게.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M00과 M01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봤을 때, M00은 거의 안 써요. M01만 씁니다. 사실. 얘만 주 사용하죠. 주 사용. 근데 이제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갖고 저한테 물어봐요. M00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M00하고 M01은 똑같은 기능이에요. 무조건 정지 기능, 정지. 멈추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M00과 M01의 차이점은 뭐냐? 작업자가요. 작업자가 임의로 정지를 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서 정지를 안 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N00은 그냥 무조건 정지예요. 얘는 무조건. 얘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M01은 작업자가 조절이 가능해요. 작업자가 조절을 해서 그냥 정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정지라고 할게요. 무정지. 정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무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이제 기계상에서 제어를 해줘. 기계. 자, 기계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무정지를 하려면요, 정지를 안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기 여러분들 그 시뮬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밑에 그 옵셔널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 옵셔널 블럭 보이세요? 옵셔널 블럭 여기 중간쯤에 있는데 싱글 블럭 오른쪽에 이 옵셔널 블럭이라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정지가 돼요. 얘를 눌러야지만 M01이 시행이 됩니다. 옵셔널 스톱 이거 옵셔널 블럭. 근데 나는 정지를 안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를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지가 안 돼요. 얘를 키면은 정지가 되는 거고, 얘를 끄면은 정지가,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자가 제어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언제 써먹습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우리 신입, 그러니까 우리 시험자분들
교육을 할 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게 되면